안녕하세요. 겜도TV 릴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가 3월 첫 업데이트 예정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의외의 소식으로 플리티비치에 2차 전용 무기가 추가되고 팀 데스매치 베타에 능력치 보정 적용, 등급별 외형 선택 기능 등이 공개됐습니다. 전쟁의 여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속성 버프와 전사도 탱커도 아닌 애매한 능력 탓에 순화 덱으로 반짝 조명받았던 때를 제외하면 지금은 팬층만 가끔 꺼내쓰는 영웅이 됐죠. 그런 플리트 비체에게 두 번째 전용 무기가 추가됩니다. 2차 전용 무기는 이제 속성이 바뀔지 포지션이 바뀔지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선뜻 예상해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 화속성 캐릭터 풀을 보면 원딜과 근딜 어느 것으로 나와도 또 어느 파티 버프를 달고 나와도 파티를 꾸리기가 쉬운 편이므로 사용처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레와 아레나 어느 쪽으로 나와도 환영받겠지만 최근 업데이트된 원정대 3지역에 화속성 약점이 있는 것을 보면 의외로 원정대용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스러시 진행 기간 및 플레이 방식이 변경됩니다. 이번 예정 사항에는 정확한 플레이 방식 변경에 대한 안내는 없고 대신 새로운 진행 방식 적용을 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될 13시즌 진행 기간만 기존의 일요일까지가 아니라 3월 9일 목요일 점검 이전까지로 단축 진행됩니다. 예전에 짧게 언급됐던 개선 사항을 본다면 재도전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도전 시간을 늘려서 클리어가 더 용이하도록 변경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자세한 개선 사항은 다음 주 자세한 패치 노트가 공개되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 데스매치에 능력치 보정이 적용되어 영웅, 장비, 가디언 레벨, 지식, 건물 버프 등 육성 수준이 최고 수준으로 보정되도록 변경됩니다. 이와 같은 PVP 보정 요청은 이전부터 쭉 있어왔던 내용인데요. 아마도 이번 팀 데스매치 적용을 시작으로 신선전, 공정 아레나 보드 추가 등 새로운 콘텐츠 형태로 번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승패가 분명한 상황에서 일부러 시간을 끄는 일명 티베깅 플레이, 팀전에서 잠수하거나 대충 플레이하는 패작 등 실시간 PVP에서의 불쾌한 경험을 겪게 될 플레이에 대한 확실한 개선이 있지 않는 한 아레나 기피 현상이 완전히 고쳐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터라 사용자 경험선에서의 개선안이 빠르게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소환한 영웅과 장비의 결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5등급까지 진화를 완료했을 때 이전 등급의 외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대표 캐릭터 변경, 아레나, 협동전, 수련 해방 콘텐츠에 영웅 필터 기능이 추가됩니다. 외전 챌린지 스테이지 재도전 기능이 추가됩니다. 시즌 업적 3시즌 시작에 앞서 휴식기가 진행됩니다. 카마줄랜드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협동전 모드가 변경됩니다. 돌려라 빙고보드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즌의 길드레이드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세계 탐험 콘텐츠에 2배 이벤트 부스트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겜도TV 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